요? 세게, 그래, 세게 한번 봐요. 그래, 최대한. 세게 하면 안 돼. 나는 나도 못 이제 세 번 감아야 되는 거예요? 아, 안 감으면 안 되네. 세 번? 두 번 아니에요? 응, 네, 네, 세 번. 어, 이렇게 꼽치고. 3분 영상 막 옥수 찍네, 지금. 딱 녹화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10분만에 다 구닥닥 해주세요. 자. 어, 그래, 머리 빼고. 어. 어, JYP 씨는 차가운 것도 좋아하니까. 뜨거운 거 좋아합니다. 따뜻한 거. 네. 그렇다. 이야, 뭐 속이 다른데. 내가 심성이를 그냥 합격시키고 있다고 했어. 이게 다시 같게 했잖아. 소금이 안 나오네? 좀 미지근하겠는데? 갑자기 확 찍히면. 3분 그럼 연습 좀 몇 번 해본 거예요? 지금 한 그냥 대충 횟수로 따지면 10번? 10번 그래. 아, 10번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옵니다. 지금이 제가 그냥 보여줬던 거는 잘 다른 사람이 있는 거고 이번에는 10번 이것도 미작이 있어요? 3부도? 응? 3부도 미작이 없죠? 미작? 응, 미작. 미완성 작품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미작이야? 거품이 남아있거나. 아, 그래. 맞네요. 오 마이 갓. 시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느리게 하면 뭐. 혹시나. 혹시나. 혹약. 좋나요? 근데 이거 이제 손에 감사합니다. 아, 역시. 입 녹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응? 입 녹이 하는 거 입? 네. 코! 코만 이렇게 찾아보면 돼. 코하고 입도 나오게. 이 사람은 코는 코는 입도 아, 들었어요. 아, 이거는 좀 정밀하게 찍어보자. 아, 이 걸로 잡아가지고 손가락에 붙이고. 아, 손가락 어떻게 해요? 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아야 붙이 아 손가락을 딱딱 손가락 마치 다 붙이고 이렇게 벌림 벌리면 안 됩니다. 물 안 묻은 데 있는 것 같아요. 네이프 쪽. 미용실하고 다르네. 미용실에서 충만시 그 하고 끝내버리는데 이제 이건 청담동 미용실 스타일입니다. 남들 계시는 삼포 하나로도 이렇게 정성도에 세집니다. 손님 고객의 머리를 다 생각하는 이 자세 그냥 떨어뜨리지도 않고 자,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요. 머리 기니까 네, 머리 아 나 미안합니다. 짧은 머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뒤에 세컨이 똑같은가 봐야겠다. 다 똑같아요? 틀리죠. 이 학원에서는? 틀리네요? 거품 내기. 아, 거품물. 어떻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전에 배운 거? 네. 그래. 선생님 같은데 똑같겠지. 거품을 좀 내줘야 된다. 아까 낮에 왔으면 상품을 사러 보았는데. 네, 방학하면 이쪽 올 수 있어요? 네. 우리 방학 오래 오래 방학 언제부터 해요 방학이? 1월 1일. 그래 알아. 1월부터 그래. 공사 쪽으로. 이제 테크닉 들어가는 거예요? 거품 내고 이제 테크닉입니다. 와, 이 언니는 좀 힘이 좀 센 것 같은데. 예, 힘 세요. 우리 고인님은 좀 센 걸 좋아해요? 전 약한 거 좋아해요. 아, 약간 소프트한 거 좋아해요. 부들부들한 거. 잠깐만, 커프터. 너 미워해 보니 왜 찍어요? 아 비교하려고 했지. 응? 네? 지금 축구 과정 지금 동영상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학원에서 찍고 있잖아. 지금 서울에서도 강남에서도 몇 개 찍고
전국 지금 다니면서 비교한다. 그게 나의 질문인데. 그래, 내 전국 그 해외작정의 어떤 통일성을 이야기해서 내가 더 극복을 예른다고 뭐 하더라. 안 시킨 데 있는 거 어떠세요? 아니야? 근데 우산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는 게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지금 뭐 댓글이 다 그럼 상품은 다 끝난 거예요? 응. 아 튕기기 안 했네. 아 튕기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튕기기 또 안 한다고 해서 점수 깎는 건 없을 거예요. 맞죠? 네. 그래. 기본 잘해. 힘이 그래요. 하나도 안 주는 건데 힘이. 힘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아 힘이 또 스트롱도 한다. 감이 스트롱도 이게 다인 거예요? 아, 같은 거 두 번 해야 되는 건 이 말이네. 맞죠? 같은 테크닉 두 번. 한 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두 번 해야 되니까. 시험장에서. 알았지.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아, 그럼. 이게 샴푸 시간이 제일 많이 남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스케일링하고 이거 해도 시간 많이 남아요. 아, 그럼 시간을 빨리 하고 끝내면 안 되네. 아,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되지. 아, 아마도 감독님이. 시간에 맞춰서 해야 돼. 슬슬, 뭐, 알겠습니다. 진짜 선생님인데도 10분 남더라니까.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링을 좀 시기가 있습니다. 맞죠? 스와치 시기 있다네요. 근데 그 주위에 빨리 끝내고 내 혼자 또 오래 하고 있어서 내한테 다 쳐다보고.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중요한 팁을 가르쳐 주네. 그냥 주위 살펴 가면서 맞춰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이 선포하는 거 시험 쳤으면 내가 이렇게 찍을 필요는 없는데. 나도 잘 모르니까. 이건 몰라요. 네? 네. 아니, 이거 회사학정에 기준하는 거 모르잖아. 내 같으면 이거 선포 테크닉 한 10개 쓰겠다. 시험장 갔어.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너무 많이 써도 감독님이 금방 지다고 자를 것 같은데, 자는 게 아니고, 맞지? 막 혼자서 막, 맞지? 춤추고 있으면 작지. 웃기겠다. 괜찮지? 아니, 저 이렇게 적당히 해야 되네. 근데 뜨거운 안 나오지? 그래, 물을 조금만 해가요. 했다 하고. 이쪽. 기뚜기. 여기도 다 씻고 줘야 됩니까? 네이프 쪽에도 다 씻고 줘야 되고. 이야. 아, 이쁘다, 보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 끝납니다. 하나 남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컨디셔너 옛날에는 린스로 했는데 지금 컨디셔너 또 뭘 쓸 거예요? 양이 없네. 아 좋은 거 하고 왔습니다. 그냥 시험 잘할 때는 컨디셔너 되고 저거하고 같이 쓰고 있다. 영양하고 같이 쓰는 거. 그래서 좀 럭키는 뿌리고. 내 머리 빠진다는 머리 안 빠지는데. 지금 엉킨 머리 밑에 정말 많다. 네? 엉킨 머리. 엉키면 안 돼요? 아니, 쫙쫙 풀어줘야 되는데, 머리 엉키니까. 머리 감기면서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왜냐면은 스케일링 하면서 머리 한번 다 빗어주기 때문에. 아 상관없네. 오케이. 이렇게 막 할 때처럼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손 한번 씻어주고 숙취 마사지 들어가니까. 숙취 마사지 합니다. 이거 혹시 뭐 그냥 무슨 빗이야? 뭐 에서 빗으면 빗으면 안 되네. 시험장 가서는. 응? 중간에 빗으면 안 되겠다. 에서 빗으시러 빗으면 안 되겠다. 샴푸 맞죠? 중에? 어. 아이고 에서. 아이고 지압이네요. 와, 자, 사이드 라인으로. 사살요. 사살입니다. 이것도 아파요. 네. 피부가 좀 민감성이네요. 네. 보기는 따뜻한 거 좋았을 것 같은데. 까마귀 아닌데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그 타고 속아 납니다. 잘 보세요. 강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러겠다. 동영서 보는 건지 사람 남자 그 사람 남자 목소리 듣는 건지 모르다. 지금부터 입다 듣습니다. 쇼.
지압을 아 양손으로 해줘야 되네요. 이야 양손으로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끼우는 기법이 엄청 오른 건데. 우리 모델님은 양손으로 하는 느낌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네. 똑같습니까? 양쪽에 지압반이 강도가 네. 원래 양손잡이죠? 우리 지금 하시는 분. 네, 아니요. 아니, 근데 양손잡이 지금 뭐 합니까? 목을 흔들죠. 목 오래 누워 있었으니까. 목 맞네. 목을 그렇게 누이시는 겁니까? 아, 가운데 한번 당겨주고. 시원하겠네. 내때 저는 있었으면 매일 받았겠다. 내때 하고 다닐 때 지금 제가 좀 삼고 있으면 내 매일 모델 했을 건데 참 아쉬워.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 팀각이. 오케이. 끝났습니까? 자. 아쉽지만 이 정도만 충분한 겁니까? 네, 응? 이 정도만 충분하다. 참, 지금도 한 5분 흐르는 겁니까? 5분. 뭐 헹굴 때 조심할 건 없습니까? 물을 이렇게.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알겠습니다. 왜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물이 이쪽으로 하면 돼. 아, 지금 가까이 올라가네. 하면서 이렇게 이쪽 바깥쪽으로. 아, 바깥쪽으로. 알겠습니다. 얼굴을 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한 사람들한테 조심해야겠다. 여자들. 아, 가운데 씩 다 지워주잖아. 샴푸가 다 끝났나? 아직도, 꼼꼼하게 해줘야 되네요. 물 들어오나? 이쪽은 좀 안 오는 것 같아. 이게 하나 팁은 들 때 살 들어줘야겠다. 네, 그것도 침사님들이 잘 봅니다. 목 들 때, 목 날 때 천천히 들어줘야겠다. 확 들어주면, 아, 저렇게 좀 많이 꼬투리 잡는다.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게 참, 자기들은 그래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FM은 살 들어주고, 일단 손님을 완전히, 진짜. 고객 따르듯이. 그래, 고객 따르듯이, 그래. 당연하지. 자기 돈 주고 하는 고객 따르듯이. 자기 고객한테 그렇게 안 할 거지. 팍팍, 맞죠? 살아야지. 살. 큰 바위 구처럼 흔들거리나, 이렇게. 오, 느낌이 좋아요. 코르니 잘하는 것 같죠? 몇 점? 100점 만점이야. 만점이랍니다. 학교 그래. 뭐만 4분만 나머지 거는 봐야지. 나머지 잘하게 생겼어. 잘하게 생겼습니까? 얘도 잘한다니까. 그 잘해도요. 잘지 않다면 내보다 더 잘한다. 잘지 않다면 상관없다. 누구예요? 아, 민주 언니. 왜 때려? 그래. 아 못하니 그래 와서. 그래 뭐라고? 자, 오늘은, 오늘은 10번 한 사람이, 오늘은 자격증을 시험 칠 사람인데요. 10번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연습하시면 이 정도 같이 됩니다. 내가 언제 구박했는데? 처음에 자격증 딴 사람은 별 다른 거 없네. 테크닉. 그때 제알핀 그분이 한 것 같은데. 제알핀 여기 누워있는데. 아, 누워 계신 분이, 이분이 그때 그분입니다. 얼굴이 안 보이시죠? 기 보면 알잖아, 기. 내가 기 찍어줬죠, 기 보세요, 기가. 선생님. 대신. 티 얼마 좀 샀어요? 티, 이거요? 갑자기. 저 동대문 산 거예요, 동대문에서. 동대문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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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서 새거 이렇게 물 한번 닦아줘. 새거 닦아줘봐요. 왜냐 새거를 생각 자, 자 새거를 어디 있는 거예요? 옆에 있어요. 옆에 캐리어에. 캐리어에 있어. 딴 거를 닦아주고. 닦아주고. 머리 많이 빠지더라. 응. 머리 안 빗고 해서. 저번보다는 좀 낫나? 저번에 날 못 봤다. 근데 세게 안 했는데, 세더라. 조금?
이렇게 해서 닦아. 뭘 닦아? 아 이게 쓸 때. 쓸 때가 아니지, 샴푸 때. 샴푸 때. 쓸 때라면 웃기지. 이 칫솔 누가 놔둬갔어요? 이건 머리카락.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접어. 응, 접어야 돼요. 역시. 머리 접어서 캐비닛에 둡니까? 이렇게 캐비닛 있네요. 두고. 그다음에 이제 가슴에 있는 걸로. 가슴에 있는 걸로. 야, 닦아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니다, 이걸 먼저 치우네. 어, 그래, 아빠, 이걸 먼저 치워가지고. 예. 개어가지고. 어, 아, 이거를 개우고 난 다음에. 아, 맞아요. 예쁜 하니까 헷갈립니다. 예쁘게 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닦아서.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알겠죠? 좀 실수도 합니다. 봐봐요. 10분 하면 안 되고, 지금 20분 해야 됩니다. 아, 머리 숱이 없는 편이에요? 많은 편이죠. 됐다. 지금 뭐, 100개도 빠져도 상관없다는데. 150개 빠지면 그때부터 배운가 봐라 하더라고. 150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셀러봐야지. 자기 머리카락인지 안 셀러보겠나, 이거. 내 같으면 밥 안 먹고 셀러보겠다. 아, 핀셋으로. 그 병원 가야 될 거야. 어, 그래서? 어, 이래서? 옆으로 와서? 웃고 와줘요. 오 마이 갓. 그 다음에 옆에 거 뒤에 거 어, 뒤에 거 올려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걸로 간다. 어? 바디, 어? 그래. 이걸로 했어. 지금 상관없겠네. 무슨 오른쪽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오른쪽 하고 난 다음에 아 왼쪽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거를 마지막에 자기가 갔네. 자기가 서 있는 쪽으로 꽂아야 돼. 아 알겠습니다. 아 맞다. 그래 이게 맞다. 야 이 수건 좀 큰 거 같다 전에 거보다. 선생님이 커서 그래요. 내 얼굴 커서 저번에는 안 되고. 알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아, 아주 오, 너무 잘했습니다. 몇 점입니까? 안정되게 꾼 거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얼굴 안 보이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밀어줘야 됩니까? 물기. 물기. 아, 물기. 의자 앉혀서. 아, 그 다음에. 네, 의자 앉혀서. 예, 의자 앉혀서 뭐 합니까? 대기. 손빛이. 아, 아 여기, 여기 의자 앉았다. 의자 앉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 하고 난 다음에. 물기 좀 제거. 물이 뚝뚝 떨어지면 안 된대요. 알았어요. 그래. 물 떨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또 접어. 접었어. 버려. 내주시고, 그 다음에. 버리고. 손을 아주. 아, 알겠습니다. 손빛이랑 이게 뒤로 다 빗어나면 되네요. 너무 무슨 파마야? 파마 예쁘다. 저 그냥 일반 파마 했어요. 누가 해줬는데? 아, 저 동네. 아, 이거 기운 때도 해줘야 되겠다. 그거 있잖아요, 언니. 일반 펌인데 제가 붉은 걸로 해달라 했거든? 그리고 오빠가 시간을 조금 반죽했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하니. 됐습니까? 좀 약간 풀려도 되니까. 손을 풀어가지고 정리하면 끊치네요. 이렇게 해서. 그래, 지금 거의 다 풀린 거예요. 한 지 6개월 된 다시 해야 돼. 아, 밑에서 이렇게 빗질해야겠네요. 시간 좀 남으면. 아, 밑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네. 다시 밑에 끄니까 또 봐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빗질해야겠네. 손으로 무슨 빗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빗으로 해도 돼요. 아, 에서 빗으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면 끝나네. 그때 수건은 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수건은 끝까지. 두께 수건 절대 빼면 안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근데 다 틀려. 다 틀리더라고요. 응, 알겠습니다. 아, 그거는 선생님 파악 좀 해줘. 아, 알겠습니다. 내가 파악해 볼게요. 전국에. 어, 맞다. 저 시합 치자. 꼭 알려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 했다 생각하고 놔두면 끝이네. 이게 끝이에요. 어,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 손빗질을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